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네요. 태양이 뜨겁습니다. 아, 뜨거움 속에서 아우 덥다 라는 표현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태양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게 하시는 이유다 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오늙도 그 안에서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편 24절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편 139편 익숙한 말씀이시죠? 찬양을 좋아하시고 즐기시고 찬양을 늘 가까이 두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139편 찬양을 꼭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39편 앞부분에는 다윗의 세 가지 고백,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장기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 17, 18절은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깨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백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말씀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시죠. 이 큰 세상 속에서 나까지도 만드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나까지도 예전에는 이렇게 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지? 그리고 나 하나라도 보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큰 세상 속에서 나까지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놀라워하며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작은 일을 못 볼 때가 조금 있죠. 반대로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못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를 아주 섬세하게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만큼 세밀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 하나,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시지 않으신가요? 다윗이 이러한 것을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혼자가 아닌 내 인생, 네가 혼자가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의 내 인생, 이제까지도 세밀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세밀하게 만드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인생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세밀하게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까지도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니, 그것을 모독하다니. 우리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누군가 함부로 대하면 화가 나잖아요. 즉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의 열정, 다윗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이네요. 23절, 24절.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너무 많이 들었던 찬양이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나의 모습 속에, 저 사람들이 주님을 함부로 여겨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혹여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때때로 누군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있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꼭 제 마음 속에 따라다니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는 것은 아닐지,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남이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볼까요? 거시적으로 크게 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나의 연약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살펴주시며 내 삶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배경처럼, 이 나무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맞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